네, 궁금한 거 많으시죠? 정치 속보기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. 자, 배 부장. 네. 오늘 대통령이 이제 퇴진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. 네. 정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, 아직. 네, 그렇죠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은 야당과 비박으로부터 탄핵, 그리고 특검 공격을 받아왔는데, 오늘 모처럼 질서 있는 퇴진 카드라는 묘수를 쓴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 카드로 뭔가 국면 전환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.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.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간 퇴진 탄핵 공방이 치열합니다.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으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자 김현웅 법무장관 먼저 자리를 뜹니다. 야당과 비박의 탄핵 공격에 최재경 민정수석도 주저앉습니다. 고립무원의 박 대통령에게 친박 진영이 질서 있는 퇴진 카드를 던집니다. 그러자 박 대통령 공을 정치권으로 쳐넘기네요. 야당은 발끈하고 비박은 당황하는데 퇴진 카드 먹힐까요? 아니면 탄핵으로 갈까요? 자, 이게 말이죠. 네. 탄핵을 피하기 위한 뭐 일종의 꼼수라는 말도 있긴 한데, 네. 민주당은 그럼 이걸 걷어찼습니다. 박 네. 대통령의 제안을. 네. 그런데 2일날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네. 가능한 일입니까, 지금? 일단 뭐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, 이 국민의당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. 지금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하려면 비박들이 참여해줘야 되는데, 지금 비박들이 오늘 뭐 바로 참여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괜히 잘못 탄핵안 내놨다가 혹시 부결이라도 되면 이 전국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그래서 탄핵안 1일날 처리하기는 힘들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일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. 결국 9일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, 지금. 네. 근데 비박계도 지금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. 비박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는데, 왜냐하면 협상을 안 하자니 대통령이 그래도 질서 있는 퇴진 하자 네. 그랬는데 안할 수는 없고, 그렇다고 덥석 협상론을 물자고 하니 이게 청와대 어떤 노림수가 있다 보면 촛불 민심에 거스를 수가 있고, 또 친박한테 살 길을 터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나온 게 결국 탄핵과 협상을 양손에 쥐고 동시에. 병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래서 결국 선 협상 후 탄핵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쨌든 탄핵을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뭐 탄핵으로 돌아서는 거고,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도 협상을 또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야당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? 전좀 헷갈립니다. 처음에 말했던 것과 지금과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서 그렇죠.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. 사실 대통령도 꼴대를 옮긴 측면이 있지만 네. 민주당도 계속 꼴대를 옮기고 있어요. 처음에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했습니다. 네. 야당도. 근데 막상 하자 그러니까 빼버렸죠. 이거는 일단 오늘 박 대통령 담화에 있는 나는 사심 없었다, 사실 죄 없었다 이런 말이 어떤 민심의 분노를 일으킨 네. 측면이 있어요. 그것도 감안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겁니다. 사실은 질서 있는 퇴진하는 게 민주당이 유리한가요? 유리한 게 아니에요, 지금. 질서 있는 퇴진이란 거는 전국을 박근혜 전국에서 거국내각 전국으로 네. 바꿔버리는 겁니다. 더군다나 이 총리 누가 합니까? 야당이야죠. 야당 총리 책임까지 져야 되는군요. 제대로 할수 있나요? 누굴 뽑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 국정 책임 운영 고스란히 야당이 쓰게 되는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탄핵하고 조기 대선 가는 게 당선 가능성 훨씬 높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뭐 묘수라고도 했고 저는 꼼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은 다른데 네. 이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네. 주말 집회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? 아니면 좀 사그러들게 될까요? 이거는 요 며칠 사이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국민의당과 이 비박이 어떤 협상을 시작하면 이게 이 탄핵 동력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바로 걷어찰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 네. 간을 볼 텐데,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두 쪽의 공통 이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번 전국을 통해서 개헌을 하고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는 자기들의 또 계산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걸 바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하루 이틀 또는 2, 3일 간을 볼 것이다. 그러면 촛불 민심은 어쨌든 계속 타오르고는 있지만 이게
동력을 확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도 요 며칠 사이 박 대통령이 어떤 수를 다시 보이느냐. 정말 뭐 양측 간의 대화를 위한 뭔가 다른 후속 조치를 나온다 그러면 아마 대화가 확 진전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여전히 시간 지연 전술 그리고 계속 나는 무죄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됐다 탄핵으로 가자 이런 물길로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2, 3일 동안 주말까지가 굉장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하튼 박 대통령이 상당히 큰 골칫덩어리를 어쨌든 네. 국회로 넘긴 셈이군요. 그렇죠. 네. 뭔가 알겠습니다. 하여튼 국회한테 반격수를 상당히 던진 건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